도로를 건너던 70대 노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. 운전자는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요.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승용차 앞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.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는 떨어져 나갔습니다. 지난 21일 저녁 7시 반쯤 광주시 장록동의 한 도로에서 33살 박모 씨가 몰던 차량이 70살 김모 씨를 치였습니다. 신발이 이쪽이가 있고 사람이 저쪽이 안 되겠는데.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던 박 씨는 길을 건너던 김 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채 도주했습니다. 다른 운전자가 김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. 박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완도에 살고 있는데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광주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. 제가 하면 한참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소리. 이번에 무면허에다가 집행유예 기간인 게 아니라 도망가 본 거지. 박 씨는 사고를 낸 뒤 8km를 달아나 상무지구의 모텔에 숨어 있다 앞유리가 깨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